배우 이필모가 등남 소식을 전했다. 이필모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3시간의 진통 끝에 너무나 예쁘게 우리 오잉이가 태어났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이어 힘든 시간 버텨준 수연.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. 고생했고 사랑합니다라며 아비가 되었네요. 이제 아비된 자로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했다. 끝으로 그는 주변에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로 잘 키우겠습니다라며 건강이만 자라다오 축복해주시는 모든 분들. 제 영혼을 담아 인사드립니다.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. 이날 이필모 소속사 K스타 엔터테인먼트는 이필모의 아내 서수연이 지난 14일 출산했다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다. 이어 이필모가 등남 후 매우 기뻐하고 있다. 현재도 촬영을 하면서 아내의 산후조리를 돕고 있다라고 덧붙였다. 한편 이필모와 서수연은 지난해 TV조선연애의 맛을 통해 인연을 맺었으며 올해 2월 결혼식을 올렸다. 이후 지난 6월 서수연의 임신 소식을 알린 바 있다. 다음은 이필모 SNS 글 전문이다. 13시간의 진통 끝에 너무나 예쁘게 우리 오잉이가 태어났습니다. 힘든 시간 버텨준 수연.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. 고생했고 사랑합니다. 아비가 되었네요. 이제 아비된 자로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. 주변에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로 잘 키우겠습니다. 건강이만 자라다오 축복해주시는 모든 분들, 제 영혼을 담아 인사드립니다. 정말로 감사합니다.